은 작가. 안녕하세요. 안 바쁘면 차 한잔 해. 네. 우리 감독 만난 거야? 아니요. 현정수 감독이요. 다음 작품 자기랑 할 생각 없냐고. 그 사람 괜찮아. 젠틀해. 결혼은 안 하고 일만 하려고? 둘 중 하나 택하라면 일이죠. 안 그래. 여자는 남편하고 자식의 울타리야. 참, 경연이 남편 울타리 내가 무너뜨렸지. 양심도 없는 인간. 우주그룹에서 며느리 삼자고 나온다며? 생각해봐도 너무 안 맞아요. 몸에 맞지 않는 옷 같고. 그릇이 크면 다 감당할 수 있어. 내가 볼 때 아리형은 충분한 제목 돼. 우리 감독 참 답답하지? 그 정도면 괜찮죠. 난 80점 정도만 돼도 감사해요. 나는 뭐 100점인가요? 그러면서 나한텐 그 악랄을 떨었지? 얼굴은 26인데 말해보니까 나이가 느껴진다. 머릿속으로 산전수전 다 겪는 게 작가들이잖아요. 잡지에 실린 기사 봤어? 무슨 기사요? 그냥 별건 아니고. 탈구해서 아주 기분 좋지? 첫날은 참 좋았어요. 이제 뭐 머릿속으로 또 다음 작품 들어차 있죠. 쉴 때는 푹 쉬어.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요? 해. 그 자리 놓치면 후회한다? 참, 저 주소 좀 가르쳐줘.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촬영 있잖아. 내가 전복 사서 보내줄게. 나 별로 전복 안 좋아해요. 그래? 네. 그래도 다행이야. 집이라도 찾아와서 폐학 돌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. 주황이 놈을 어떻게 돌려놓지? 여보세요? 심 선생님. 가고 있어요. 지금 MBC에서 얘기가 늦게 끝나가지고.